오늘 아침 추울까 봐 입고 나온 겉옷, 오히려 덥고 끈끈한 느낌에 들고 다니지 않으셨나요? 서울의 오늘 최저기온은 18.9도로 1907년 이래 가장 높은 11월 1일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그 밖에도 인천시 18.2도, 강원 강릉시 20도 등 전국 내륙 곳곳에서 역대 기록을 세웠는데요. 낮 최고 기온도 남부지방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곳도 있을 만큼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바다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인데요. 기압들 사이로 부는 남서풍이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고요. 여기에 밤사이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낮 동안 쌓인 지표면의 열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포근한 11월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기상청은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도 다시 내려갈 걸로 내다봤습니다.